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배고픈데 진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광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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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달걀이잖아! 이걸로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강희! 이 달걀로 닭고기를 만들 거라고! 에? 아니, 이걸 언제 키워서 닭고기를 만들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기다려! 강희! 많이 가지고 와! 나와라! 우와, 닭 진짜 많아! 고기도 잘 먹네? 맛있군! 고든! 여기 풀숲에도 닭이 있었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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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리, 날개, 가슴 닭고기 닭고기! 오동통통 뽀얀 닭고기 이른 오돌토돌 만져보면 매끌매끌 닭고기. 살이 꽉 찬 닭고기 닭고기 짜잔! 닭고기 가져왔어! 우와! 이게 닭고기구나! 엄청 크네, 지니가 생각했던 거보다! 맞아, 맞아! 그런데 닭고기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는 딱딱해! 닭다리 쪽은 좀 딱딱하고 이게 닭다리? 그러면 이거는? 닭날개! 닭날개! 어? 여기도 뼈가 있어서 그런지 엄청 딱딱해! 이 가슴 부위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말캉말캉해! 살이 많아서 엄청 말캉말캉한가 보다! 그리고 살들을 잘 봐봐! 얘 살구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오돌토돌 막 뭐가 난 것 같아. 짠! 이건 부위별로 뭐지? 나눠놨어. 아,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닭다리. 지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지니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 지니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 다행이다. 강이는 날개를 가장 좋아해. 아, 이게 닭날개. 그러면 이 말캉말캉한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닭가슴살? 맞아. 이 닭가슴살이 엄청 말랑말랑하잖아. 친구들 여기 봐봐요. 닭다리에는 이렇게 뼈가 있는데 닭가슴살에는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닭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거야? 닭고기는 단백질이 많아서 몸이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커진다고. 진이 굉장히 특이한 거 발견했어. 뭐? 껍질은 하얀색을 띠는데 얘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오! 살구색이 나와! 그럼 이제 진이 먹어보면 돼? 어, 안 돼! 닭고기는 요리를 해서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응? 그러면 우리 닭고기를 가지고 오늘 어떤 요리 만들어? 오늘은 맛있는 닭고기 국수! 자, 그럼 지금부터 닭고기 국수에 들어갈 닭고기의 살을 발라볼게요. 뼈와 살을 분리해볼게요. 어?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결이 있어. 진이가 요 결대로 찢어볼게요. 결대로 찢어야 잘 찢어지는구나. 진이는 많이 먹을 거라서 많이 많이 할 거예요. 잘했다! 어, 강희 그러면 이제 육수에다가 이 국수랑 닭고기를 넣으면 끝이야? 이 닭고기 국수에 또 넣을 재료들이 있다고. 재료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대결이다! 국수기 대결! 닭고기 국수 재료 뽑기 대결! 재료 그림이 있는 상자에 신발을 넣으면 재료 획득! 그러면 먼저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할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친구들 진이 갑니다! 진이는 달걀! 달걀! 아 근데 좀 어렵다! 아, 달걀! 달걀이 생각이 나지! 안전하게 일단 저 오이를 갈까? 어떻게 할까? 뭐 편한 걸로 해! 나는 무조건 달걀이야! 원픽! 그렇다면 진이가 먼저 달걀을! 하나, 둘,
한다. 하나, 둘, 셋. 아! 지금 봤어요? 들어갔다 아~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어. 괜찮아. 하나, 둘, 셋. 옆으로. 아! 아! 아니 생각보다 어렵네. 지니 달걀 간다. 간다. 그렇다면 난 오이. 빨리 빨리. 나가고 국수만 먹을 수 없잖아. 시작. 와우. 아이가 그렇게 오이를 원한다면 내가 오이를 해주지. 아. 안 되겠다. 지금 다 강희가 한 개도 못 했으니까 진이가 토마토를 오! 갖고 와. 자, 그럼 지금부터 획득한 재료와 닭고기 국수를 가지고 닭고기 국수를 만들어 볼까? 좋았어. 먼저 진이는 그릇에다가 국수를 넣고 그다음에 닭고기를 넣어주고 거기는 닭고기? 난 이걸 먼저 부을래, 육수를. 이 상태에서 닭고기를 올려. 자, 그러면 진이가 획득한 달걀과 오이를 가지고 꾸며볼게요. 강익은 유일하게 획득한 이 방울토마토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또 다양한 색이 들어가면 이쁘겠지? 계란 반지. 오, 강희 그거 써 그럼. 짜잔. 강희는 끝. 강희 나무 토마토 내가 쓴다. 아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닭고기 국수가 완성. 완성. 강희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국수랑 같이 나도 진이가 먼저 먹어볼게.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요. 우와. 진짜 맛있다. 최고. 이거 국물이 빠질 수 없지. 우와! 맛있어? 진이는 두 그릇을 먹어야겠어요. 아, 이거 두 그릇이 뭐야? 세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꼬야도 맛봐야지! 어, 너무 우리 맛있다! 꼬야도 닭고기랑 국수를 닭고기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지? 강희! 그리고 시원한 국물이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근데 친구들한테 인사 안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꼬야 이것 좀 먹고. 너무 맛있어. 친구들, 오늘 인사는 꼬야가 할게요. 무더운 여름 닭고기 국수로 건강하게 보내봐.